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5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정말로 최고의 전원주택지에 있는 전원주택 경매 물건을 추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가면 퇴촌이라고 있죠. 퇴촌면이라고 있습니다. 그 퇴촌면에서 양평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는 거의 뭐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 이렇게들 이야기하죠. 그 코스는 주로 이제 남한강을 따라서 쭉 남한강하고 같이 이어지는 도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도로 옆에 경기도 퇴촌에서 양평 가는 그 중간에 있는 강에서 강이 거의 뭐 보일러 말라 강과 같이 있는 그런 전원주택 경매 물건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만약에 세컨하우스 아니면 전원주택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서울에서 너무나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곳이니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건물 면적도 무려 77평입니다. 주택 면적으로 77평이면 굉장히 큰 거죠. 77평짜리 전원주택 경매 물건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자세한 경매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번호입니다. 2023 타경의 3013호입니다. 6월 5일 여주지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양평시 강하면 전수리 32-38호입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5억 198만 9,840원이고요. 현재는 한 번만 주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 가격은 감정 가격의 70%인 3억 5,139만 3천원입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714제곱미터 215.98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254.08제곱미터 76.86평 정도 됩니다. 2001년도에 건축된 전원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니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고요.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1권역, 수변구역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30만 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일괄 매각이고 제시의 건물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죠? 네, 이곳이 이제 북한강, 이곳이 남한강,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양수리가 됩니다. 경기도 광주 시내는 이곳에 위치해 있고요. 또 양평 읍내는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이 그 퇴촌면 소재지가 되겠고요. 퇴촌면 소재지에서 양평을 잇는 이 도로가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가 되겠습니다. 바로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은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한강 바로 옆에 위치해 있죠. 그런 물건이다. 서울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그죠? 양평 읍내보다도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요. 앞에 풍광이 너무나 좋은 곳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성사진으로 보면 이렇죠. 네, 여기 이제 중부 내륙고속도로의 양평대교가 있고요. 여기 이제 양평IC가 위치해 있죠.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은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뒤에는 산, 앞에는 남한강 이렇게 되어 있죠. 배산 임수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곳은 이제 전원주택으로 건설된 곳에 위치한 전원주택 경매 물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곳은 이 전수리는 전원주택이 워낙 많이 개발되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워낙 입지가 좋으니까요. 네, 그래서 전원주택지에 있는 이 물건을 좀 살펴볼까요? 네, 올라가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지하로 차고가 지하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윗부분에는 조경이 잘 가꿔져 있죠. 도로에서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잘 보호가 되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도로에서 아니 잘 보이질 않습니다. 네, 조경도 아주 잘 가꾸어져 있죠. 네, 위에 데크에서 보면은 앞부분의 모습이, 네, 이곳이 이제 남한강이 되겠죠. 남한강이 여기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위에서 보면은 네, 앞부분에 경치가 너무나 환상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 이제 내부죠. 내부는 또 조경이 너무너무나 잘 가꾸어져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로 이 물건이 되겠죠.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런 모습이죠. 건물 모습이 되겠습니다. 바닥에는 데크가 있고요. 네, 전체적인 외부에서 본 모습이 되겠죠. 네, 주차장의 차고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건물의 모습이죠. 2층짜리 건물이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들어가는 현관 입구 부분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별채로 보여집니다. 그죠? 별채인데 위에 층은 완전하게 이제 데크식으로 해서 멋있는 파티를 할수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 외부에 이제 수도와 같은 시설들이 다 되어 있어서 외부에 있는 뭐 가꾸는데 굉장히 좋겠죠? 네, 건물이 이렇습니다. 77평이니까 굉장히 큰 건물이죠. 네, 조경 수돌도 뭐 아주 빼어납니다. 수려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큰 나무들도 있고요. 네, 마당이 되겠습니다. 잔디마당이 아주 잘 가꿔져 있고, 끝부분에는 또,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공간들이, 시설물들이 배치되어 있죠. 네, 아주 예쁘게 잘 가꿔진 마당이 되겠습니다. 나무도 아주 굉장히 큰 나무가 수려하게 서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소나무가 아주 멋들어집니다. 네, 이곳은 이제 차고가 되겠죠. 차고. 네, 여기 보면 네, 이 땅이 되겠고요. 여기에 들어오는데 각 필요한 대지 도로 지분들도 같이 경매 물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전수리는 전원주택지로 최고의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전수리에 있는 아주 괜찮게 지어진 전원주택, 또 아주 잘 가꿔진 조경, 마당 등이 포함된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공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매와 부동산의 모든 것. 심상준 경매학원. 초보부터 고급 경매 기법까지 실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을 심상준 박사가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부동산과 경매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으로 평생 도와드립니다. 심상준 경매학원. 02-6900-5░